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키스데이를 한 시간 앞두고 단짠 단짠의 진수 썰티드 캐러멜 와플콘을 제가 맛보기 위해서 동네 맥도날드에 들렀어요. 네, 바로 이거를 먹으러 왔어요. 썰티드 캐러멜 와플콘이어가지고 이제 캐러멜인데, 캐러멜 아이스크림인데 그 소금이 들어가 있대요. 네, 드디어 주문을 해봤어요. 단짠단짠의 맛을 자랑하는 썰티드 캐러멜 와플콘. 뭐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콘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아이스크림콘 할 때 나오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캐러멜 포장 입힌 거예요. 코팅 입힌 거고요. 어차피 캐러멜 시킨 김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지금 요거 밑에 아직 시럽 가라앉아 있는데 계속 흔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코팅 벗겨내면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겉에 코팅만 다시 먹어볼게요.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데 제가 단 걸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단 걸 제가 많이 좋아해서 단맛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짭짤한 느낌이 조금 더 나요. 캐러멜 코팅을 벗겨내자마자 아이스크림이 막 흘러내려서 지금 제가 급하게 다 먹었는데요.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캐러멜은 겉에 코팅으로만 돼 있었다는 거. 네, 저는 지금 원래는 그 맥도날드 안에서 그 후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맥도날드 계속 부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맥도날드가 보이는 바깥으로 피신을 했어요. 네, 지금 되게 불안불안하게 셀카봉 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맥도날드 안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제 목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뭐냐, 부금 소리가 너무 크면 자칫하면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키스를 겉핥는다는 느낌? 키스데이의 대리만족을 하기엔 뭔가 조금 그 몇 프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 초코콘 그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도 겉핥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거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같이 사서 마시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근데 이제 저처럼 단 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잠깐 단짠 단짠을 겪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달콤 짭짤한 맛 겪어보고 싶으시면 그냥 뭐 한 번쯤은 뭐 사드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벤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고정 메뉴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네, 그러면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메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